나마시카. 이번에 마지막 시간에는 업을 계속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전생에 지은 업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죠? 하나가 사망하는 경우에 업이 성숙돼 가지고 이제 그다음 다음 생에 몸을 받아 가지고 태우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혼수상태에 들어가서 무의식상태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경우에 그 몸을 바꾸지 않고 그 몸으로 이제 이번 생에 태우는 거고, 세 번째는 삼매들하고 명상이나 기도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무의식층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밑에 층들이 작용하니까 업이 또 익기 시작해가지고 태우게 되는 거고, 자기 똑같은 몸으로. 이게 굉장히 좋죠. 왜냐면 삼매 들어가서 큰 기쁨을 느끼고 업도 성숙되고 업도 태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엄청 힘들죠. 제일 쉬운 방법은 은총, 귀. 근데 귀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귀가 되거든요. 아, 믿음이 없으면 귀를 못 하잖아요. 누가 저한테 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아요. 믿음만 있고 귀가 또안 되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아상이 있으면 또안 돼요. 나는 믿고 너네들은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 그 나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 나라는 것을 내놔야 돼요. 그것이 귀거든요. 다 얼른 맡겨버리는 거예요. 바쳐버리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 초능력이 생기게 돼요. 왜냐면 아주 잘못된 믿음이라 생기게 돼요. 근데 그걸 잘못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다음은 아상이 생기게 돼가지고 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죠. 아주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겸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항상 자기 애고를 바치는 식으로. 지난번에 제가 2018년인가 이스라엘 갔어요. 제가 여행 다닌 중에서 가장 좋은 데가 인도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제 세 개를 다 처음 다녔는데, 이스라엘 그 성지가, 그러니까 종교 거기가 네 가지 그 기독교 그룹들이 서로 점령을 하고 한 곳에 한 곳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곳도 아르마니아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일부 기독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성직자들은 그런데 신도들은 그 관계없어. 그냥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그 바이브레이션이 엄청난 거예요. 정말 성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권하고 또 가고 싶은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안내라는 사람이 이사인데, 안내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룹으로 갔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예수님 돌아가신 데 보여주는데, 거기 이제 그게 뭐죠? 출입구 이제 거기서 이제 가야 되는데, 뭘 내가 제일 먼저 앞에 갔는데 뭘 이렇게 떠내면서 이게 겨자라고 그래요. 겨자씨라고. 근데 보이지도 않아요. 뭐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 겨자씨를 난 생전 봤는데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도 산을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인도시아하고 똑같아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덧붙이는 게 하나 붙여야 돼요. 귀, 인도신 남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특히 탄트라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게 탄트라였는데, 탄트라에서는 스승에 대한 그 귀, 모든 걸 바치는 것, 이것이, 애고를 바치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고 빠르고 많이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그 인과 법칙을,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성서 공부해보면, 신학을 보면요, 525년인가에 있어요. 컨스탄티노플 종교회가 있어요. 니케아 종교회도 있었지만 삼위일체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컨스탄티노플 종교회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 거기를 6개월 정도의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추기경, 뭐 교황, 그다음에 주교들, 학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걸 거기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 인과의 관계된 것을 다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없어지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생을 태우고, 허대, 이번 생에 또 지어버리면 도루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안 짓고, 전생권은 다 태우고 이런 식으로 태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업을 안 짓는 법이 어떤 거냐? 이게 뭐냐면 무위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러니까
아, 무아상행.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이 내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어야 돼. 하느님의 행위 주체가 되어야 돼. 내가 한다는 생각 없는 egoless action이어야 돼. 그러니까 아상이 없는 행위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한다고는 여기 생각이 여기 이게 내 자리잖아요. 내가 나라는 생각 있잖아. 이것을 초월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보살로 들어갈 때부터 우리가 업을 짓지 않게 돼요. 그 전까지는 지게 돼요. 이 경우에는 선업을 많이 짓죠. 근데 선업도 하나의 업이거든요. 그 선업을 결과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좋은 인연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태어나서 또 거기서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업과 절대 자유라면 해탈을 원한다면 불을 원한다면 선업과 악업 두 개를 다 초월해야 돼요. 선업만 저기 악업만 없애는 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없애려면 좋은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이 해야 돼요. 하느님이 하시고 나는 그분의 도구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행동할 때 우리는 그걸 안나마가에서 가르칠 때 두 번째 레슨은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 하고 그 만타를 사용하면서 느끼게. 그래서 행위할 때 행위 대상도 하느님이고 행위 자체도 하느님이고 나만, 난 아직 예고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도구다. 그죠?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뭐 참원 뉴스 아나운서가 책임이지. 라디오는 책임 없잖아요. 라디오 주시잖아, 안 차려. 아나운서 따지. 네. 그 놓지.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이 하느님이 주제한다고 하느님 하는, 보는 것도 하느님이라는 생각이 들면 나 자신이 없어지면서 내가 또 하느님이 되어버리게 돼요.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브라마 하느님이라는 이야기다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레슨입니다. 첫 번째 레슨은 아까 명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삼매를 얻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옛날 업을 많이 지우게 돼요. 오늘 배우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레슨은 새로운 업을 안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게 중국의 북경이, 제가 북경에서 일했는데 북경에 가보면요. 자금성이 있고 자금성에 쭉 건물들이 막 태화제 뭐 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그 황후가 살던 그 간이 있어요. 거기부터 이제 빌딩들도 좀 작아지겠는데 거기 보면 중간에 나중에 지었어요. 내가 그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 거리가 참 균형이 안 맞더라고. 근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에는 천자가 천단을 지내니까 그러니까 추수 때 천단 때는 중국의 천자도 단식을 하더라고요. 거기 써있다. 근데 그 단식이라는 거는 술과 고기를 안 먹는 것은 단식을 쳐줘요. 그러니까 천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으니까 매일 술과 다방을 먹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고기를. 그래서 천단 때는 천자도 술과 고기를 안 먹고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동시에 또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그 빌딩이 밖에는 이름이 안 써있는데 속에 무위가 써있더라고요. 무위. 도가 사상인지 않으니까 무위, 무위 자연이라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제사를 지내는데 천단이라는 그 공원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아주 큰 공원이죠. 추수를 감사하는 날. 그래서 천 자기를 그러니까 황제를 천자라고 해요. 천이라고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 자는 행위자는 천이에요. 그리고 나는 행위자의 그 도구로서 천자로서 이제 행위 그분의 수단으로서 중국을 다스리는 거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빌딩 안에 있는 그 현판에 무위 딱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올바른 의미의 무위의 행위예요. 무위의 행위가 행위를 안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에고를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무위자연이니까 자연이 알아서 하니까 그래 자연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고 의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의미 다른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깨다 동굴에 가겠다 그건 아주 잘못된 이해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렇게 그분이 하는데 그분이 나를 갖다가 도구로 사용해서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나라는 생각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그런 수행 상태에 있을 때는. 그죠? 예. 근데 그것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도가 있으면 그 잘못 이용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행위는 무지무지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 돼요. 그러면 업을 짓지 않게 돼요. 그죠? 자기가 행위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것이 또 뭐냐면 선업
선악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님 옛날 생각이 되면 악업을 할 수 없게 돼요. 하느님을 느끼게 되면서 하면 절대 나쁜 일 하면 못 하게 돼요. 진짜 항상 좋은 것만 하게 돼요. 근데 좋은 것을 그분이 한다는 이런 생각을 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이와 같은 철학이 제대로 사람들한테 잡힐 때는 현실적에서 좋은 행동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업을 짓지 않게 되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거, 무위행. 이게 진정한 의미 무위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끝났죠? 이거는 이제 과거생 거친 거 없애고 이번생 짓지 않고. 다음에 이제 업의 사례를 볼게요. 인간의 그 관계, 기타가 일어난 병들, 이런 거 많은 것들이 그 뒤에 보면 내가 왜 저런 음식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위장병을 걸린다든지 암을 걸린다든지 이런 것이 보면은 업되려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있어. 뭐 관계없이. 그건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우리 스님께서는 10불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나머지는 뒤에 보면 그 원인이 다 업되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죠? 예, 같은 집안에서 같이 잘 먹고 살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는데 쌍둥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업되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인간 관계 또는 어떤 개인한테도 일어난 이게 여러 가지 등등들을 보면은 업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좋은 업만 짓도록 그걸 또 무행을 해서 좋은 애도 걸리지 않게 해서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대해탈로 가는 지혜인의 그런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업의 사례를 볼게요. 누구나 그냥 과거생에 내가 뭐 있었을까? 무슨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좀 스위트 달콤한 관계에서 왜 저 사람은 좀 힘들까? 또 달콤한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그냥 여러 가지 또 갈등이 많이 나고 그냥 혹잡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그건 게 왜일까? 일반 왜일까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많이 알고 싶고 특히 불교라든지 이런 인도의 그런 사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과거생에 대해서 좀 그전에 생긴 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요. 그죠? 네. 서양에서는 아까 종교 그 포지션 때문에 그런 업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어떤 여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 근데 동양 그것은 불교 영향과 인도 영향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승한테 많은 그 특히 초기에는 우리 단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걸 가져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답을 얻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가 이러는데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물어보면 이제 다 얘기를 해주는 대부분의 업됨이 되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내가 다음에 동영상 올 때 하나씩 하나씩 예를 좀 올 거예요. 정말 재미나는데 오늘은 한 두 가지에만 두 가지에도 시간이 많고 제가 예를 좀 할게요. 하나는 그 이제 어느 날 제자가 그 결혼한 제자의 속가 제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에, 제가 아들이 14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는 참 걔를 좋아하고 아주 잘해주는데 걔는 모든 건에 있어서 나를 너무 괴롭힌다 그래요. 그게 아버지 그 청개구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힌데 그 사람이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일 때 때릴 수도 없고 너무 괴로워하는데 선생님한테 그 해결책을 물어볼까 너 14년 전에 니네 동네에서 나이 많은 노인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 그 노인은 너한테 네가 지금 그 비즈니스 사람이죠.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마 제가 이 얘기를 10년 전까지 들은 얘기인데 그때 살았었다면 그 너 사업을 하는데 네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리지 않았냐? 예. 근데 그 할아버지와 너는 좋은 관계, 서로 믿는 관계에서 아주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신뢰를 뽑고 널 신뢰하고 돈을 빌렸는데 네 사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사람도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네가 못 주지 않았냐.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돈이 없이 살면서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돌아가시지 않았냐. 예. 예. 그 할아버지가 너의 아들로 태어났다. 바로 이번 경우에는 바로 즉시 태어나서 네가 지금 그 업을 받는 거냐. 너는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걔가 다음에 사는다는 업이라는 게 빨리 타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늘어난다 그래서 이자 붙는 거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근데 이건 중간 여담이지만 우리들 또 어디 가서 일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국에서 있지만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할 수 있지 않지만 실수하면 그러면 그